아, 여러분 조금 전에 옆에 토착발갱이들 발광하는 거 봤죠? 저 토착발갱이들은 친일파 문재인 아버지를 친일파로 부를 용기가 없는, 머리가 반쪽밖에 없는 토착발갱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거 토착발갱이들 몰아내는 것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보니까 한국태보연대 뭐 김정은 충종위원회 보니까 머리가 IQ가 두 자리 미만짜리 토착발갱이들이 아베를 대한민국에 침략하게 만드는 토착 외국화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발광하는 것만 돼. 여러분, 썰어냅시다. 여러분, 개혁혁명을 통해서 진짜 친일파 문재인 애비를 부관 참시합시다. 여러분, 일본 보국대 토착 외국, 토착 외국의 후손 토착발갱이 박원순, 여러분 토착발갱이 박원순을 처단합시다. 여러분, 21세기에 토착발갱이, 21세기에 촛불 들고 저 빠치산 광화문 광장에서 있죠. 미친놈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발광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 YTN 왔더라고. 아무리 해봐 이제 문재인 토착 외국의 후손 토착발갱이 문재인은 민노총이 만난 단두대로 모가지 단두짓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민족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뭐 문재인이가 건국 71주년, 광복 74주년에 연설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직 정신이 안 돌아왔더라니까요. 촛불에 내가 녹은 토착발갱이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임시정부 100주년 가고 무슨 임시정부 100주년 뭐 그 이후에는 여러분 문재인이가 오늘 건국을 이야기하려면 저는 토착발갱이들을 쓸어냈던 건국 대통령 자유의 수호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덜내어야 저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오늘 뭐 남들이 건들지 못할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 박정희 대통령을 덜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놓지 말라고 뒤에 들어놓은 그 김대중 추종하는 대한민국 경제 말하는 사기꾼들, 민주화의 이름으로 도시산업 정교회 만들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노총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현대를 언제까지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거 따라가면서 문재인이가 문재인 상황 민노총 아니에요? 이거 따라가면서 무슨 다른 나라가 건드릴 수 없는 경제 대결만 이런 놈을 돌아오는 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놓지 말아달라. 내가 빨리 돌아본 토착발갱이라고 합니다. 토착발갱이 새끼들 말이야, 토착 외군이 뭐냐면서 아베 반대운동한데 아베가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게 만드는 토착 외국노가 바로 문재인 아니에요? 저런 놈이 수국 꼴통지라고 한국 태보연대가 수국 꼴통지야. 통진단 잔재들이 수국 꼴통지라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쫄딱 망하면 북한처럼 먼저 보는 놈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평화경제, 북한하고 무슨 평화를 논해, 그놈 대갈박 돌아놓는 놈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아세안 대한민국이 교랑국가가 된다, 교랑. 대한민국이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세계 자유진영의 교랑국가가 되고 다리가 되고 중매장이 됐는데 이 가짜 중매장이 나타나가지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우리를 중국, 러시아, 북한 식민지 만드는 이 빨갱이 새끼가 교랑국가 저 안에 있는 다리도 허물어버리는 이 빨갱이 망국노, 그걸 믿고 촛불 빨갱이들이 빨강하거니 열받죠? 미친놈들입니다. 저놈들, 저놈들이 다 삼청교육대 처단돼야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놈들이 5.18 광주사태 팔아먹는 놈들이고, 저놈들이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팔아먹는 놈들이고, 저놈들이 평화를 팔아 전라를 부르는 토착 빨갱이들입니다. 여러분,
저놈들 따라가면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증령 중국에 끌려가고 대한민국의 아리따운 딸들은 중국의 환양녀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북한처럼 문재인 저놈을 추종하는 저놈들까지도 저기에서 단두질을 해야 돼. 예, 빨개 이 새끼들아. 예, 인간 쓰레기 새끼들아. 너희들은 장식품을, 대가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있는 대갈박 속에 촌농이 들었는 놈들이야, 이놈들아. 인간 쓰레기 같으니라고. 너놈들이 정교조에서, 언론노조에서, 민노총에서, 통진당, 민중민주파는 정당에서 번성하면은 21세기의 광화문 광장이 빨갱이 좌익들과 태극기 우익 애국 사이에 밤에 이렇게 결전이 벌어지는 거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밤새도록 너놈들 처발라버리고 싶지만은 여러분 뭐 안 처발라도 할지요. 정말 한 30시간 처발라버리고 싶어. 이 도착 빨갱이 새끼들, 너놈들이 말하는 세계에서 건들지 말라는 국가는 세계 식민지 중국, 러시아가 식민되고, 너놈들이 말하는 평화경제는 전란으로 대한민국이 잿더미로 가는 것이요. 너놈들이 말하는 교란국가는 세계의 네트워크가 잘 짜여 수출해가 잘 먹는 나라가 다리 무너듯이 쫄딱 망하는 거야, 이 민노총 빨갱이들아. 정신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입이 서서 더 이상 말하자기. 여러분,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도착발기, 문재인을 단두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도착 애국자 박근혜.